네, 안녕하세요.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. 여러분, 제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, 배정원 TV에 보면 그림을 통해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. 그런데 조회수는 사실 별로 높지 않아요. 보통 이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주로 이제 외국의 명화거나 아니면 한국, 일본, 중국의 춘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, 그 나름대로 또 매니아들이 계시더라고요. 명화나 그림을 보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,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은요, 사시장춘이라는 그림이에요.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사시장춘은 그린 화가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 그림의 기둥에 이렇게 사시장춘이라고 한자로 써 있습니다. 그걸 보고 그 그림을 이제 사시장춘이라고 하는데, 아마 그 뜻은 늘긴봄 같아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오늘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. 보통 이제 춘화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. 없는 나라는 없는데 동양에서도 춘화 그러면 인도의 춘화와 이제 주로 카마스트라에서 나온 그림들이죠. 체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춘화와 중국, 일본, 한국. 동양의 춘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인도의 춘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쪽 남쪽이니까 좀 빼고요. 이 완전 극동 지역에 중국, 한국, 일본, 이 아시아의 춘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춘화라고 하시면 일본의 춘화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일본의 춘화는 에도 시대 때 유행을 했던 성과 관련된 그림이죠. 그런데 일본 춘화가 유난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는 색깔이 화려하고요. 그 묘사가 구체적입니다. 그리고 성기가 굉장히 과장되게 그려져 있어요.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서 일본의 춘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,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그 춘화가 특색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춘화가 좀 전에 말한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면, 중국의 춘화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, 그리고 체위, 성생활과 성문화에 대한 그림이죠. 그런데 한국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달라요. 왕족이거나 뭐 귀족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평민들이거나 양반, 일상생활 중에 성생활을 그린 것이 많고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. 체위 위주도 아닌 것 같아요.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막 기구를 사용하고 그런 기기묘묘한 체위는 없습니다. 하지만 독특한 특색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인화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림을 보면 그 안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사시장춘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그림입니다. 이 사시장춘은요, 다른 춘화에 비해서 야한 장면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 그림을 보면 참무지를 곱게 발라서 닫힌 문 앞에 거기 그한 소녀가 술상을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. 그 天마루 위에는 신발이 두 켤레가 있는데, 한 켤레는 여자의 것으로 아주 가지런히 이렇게 얌전히 있는데, 그 옆에 있는 남자의 신은 막 굉장히 급하게 들어간 것처럼 벗어 던져놨어요. 신발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중인 것 같고, 남자가 너무 막 허둥지둥 들어와서 막 일을 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금슬이 좋은 타오르는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애첩을 찾은 서방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. 그이 그림을 보면요, 사실 기생집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. 나무 기둥. 에 붙어 있는 저 글귀나 단아하게 서 있는 저 나무나 앞에 피어 있는 하얀 매화꽃 시종 같은 아이가 주안상을 아주 단촐하게 차려서 앞에 들어가지도 또 물리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 소녀는 왜 거기 서 있을까요? 처음에 그 사시장춘 그림을 보면 얘는 들어가는 중인가? 했다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가 들어가는 중도 아니고 돌아가는 중도 아니고 옴싹달싹 못하고 서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소녀가 그렇게 서 있는 이유는 아마 뭔가 기척이 들리는 거예요, 방에서. 그래서 이 소녀가 주안상을 이렇게
받쳐갖고 왔을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. 그렇죠? 뭐 주안상을 봐와라 이렇게 명을 한 주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곧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. 그래서 얘는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소리나 기척이나 뭐 부스럭대는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소녀의 모습을 좀 보세요. 엉덩이는 약간 뒤로 빠져 있고 그리고 약간 홍조가 되어 있어요. 얼굴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되어 있거든요. 너무 어린 소녀긴 하지만 뭔지는 아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이 안에서 아주 무릇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면서 호기심도 막 생기고 궁금하기도 하고 성적인 흥분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단서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 집 방문 옆에 이렇게 소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소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뻗쳐 올라간 그런 나무가 보여요. 그거는 지금 남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이 남자가 흥분하고 있다. 그 옆에 보면 난데없이 사실 이거 원근법하고도 좀 어울리지 않게 그 옆에는 여자의 그곳을 묘사하는 듯한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하얀 꽃가지가 흐드러지게 이렇게 막 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정말 저 시냇물은 정말 여자의 그곳하고 같아요. 남자가 그 밑에 하얗게 그 절정을 이루는 것처럼 여자도 이렇게 막 흐르는 물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야한 춘화입니다. 평에 보니까 최순우라고 옛날 국립중앙박물관장이셨던 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하나도 야하지 않은데 이 안에 있을 거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보기만 해도 그냥 그림으로 볼 때는 뭐 마치 문인화처럼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리고 아이는 주안상을 얌전히 들고 서 있는 그림이지만 이 안에는 격정적인 지금 그 사랑 나누기가 들어있는 거죠. 자, 어떠세요? 제 설명을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? 저는 이 사시장춘 그림을 그 늘 긴 봄만 같으라 라는 이런 축원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.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과 사랑을 나누는데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2022년에는 다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긴 봄 같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